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입니다. 곧다운 아내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인데 제 아내보다 더 눈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 힘드네요. 아내와 저는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이입니다. 저는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을 했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아내가 입사를 했죠. 아내는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쳐다볼 정도로 이쁘고 키도 크며 몸매 또한 정말 이뻤습니다. 회사에는 유부남조차 아내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결혼 안 한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만나고 싶어 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지요. 제가 찾던 이상형이 바로 그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처럼 저도 와이프에게 대시하기 위해 아내가 일하면서 힘든 점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가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회식 때가 되면 저는 옆에서 아내를 챙기기도 하는 등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는 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와이프도 알아본 건지 언제부턴가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됐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에게 같이 저녁 먹자고 얘기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와이프와 같이 식사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좋았고 같이 일할 때는 부담스러워할까봐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계속 지체하면 늦을 것 같아서 부담되겠지만 이렇게 고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하고 사귀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와이프는 그러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도 처음부터 저한테 호감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느껴져서 점점 더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저하고 와이프는 회사 내에서 커플이 되었고 빨리 와이프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이 젊었을 적에 자기를 낳고 난 뒤에 자기 관리하면서 젊음을 유지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자기도 빨리 아기를 낳고 젊음을 유지하고 멋있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지만 회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도 없었고 바로 결혼하자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니까 와이프는 오빠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떻냐고 하더군요. 와이프의 집은 꽤나 여유가 있었거든요. 와이프의 집은 정원이 있는 2층의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2층에 방도 많고 부모님은 1층에 사시기 때문에 2층에 올라올 일도 없고 두 분 다 젊으셔서 간섭이나 터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또 아기를 낳으면 부모님께 부탁드릴 수도 있고 몇 년쯤은 친정 부모님과 같이 아이를 키우면 많은 도움이 돼서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멀리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도움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라도 친정에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댁이나 처가나 같이 살면 좋을 게 없다고 많이 들은 상황이라서 바로 처가살이를 한다고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와 결혼 얘기를 할 때쯤에 집에 이미 얘기를 했는지 처갓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게 저녁 초대를 받고 난 뒤에 선물을 들고 인사하러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딴 건 안 보이고 장모님만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이쁘셨거든요. 청순과 글래머가 같이 있으면서도 섹시한 느낌까지 있었어요. 남자를 홀린다는 게 이런 건가 할 정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와이프는 한 번씩 장모님 얘기를 했고 그때마다 엄마가 아니라 언니인 줄 안다고 하면서 엄마는 자기보다 더 이쁘다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는데 정말 엄청 이뻤습니다. 멍하니 계속 보게 되더군요. 장모님은 선물 안 사와도 되는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니 그때서야 처음 뵙는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녁 초대를 받고 난 뒤에는 빈손으로 오기에 민망하고 해서 간단히 갈비 세트를 사왔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언제 이렇게 내 딸이 커서 남자를 데려왔냐면서 기분이 좋다고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장모님은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면서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다른 사람이 데려갈까봐 제가 빨리 결혼하자고 했다면서 웃었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크게 웃으시면서 그 기분 안다고 하시더군요. 본인도 딴 놈이 장모님 데려갈까봐 여기저기 결혼한다고 소문내고 다녔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처갓집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고생 안 시키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장인어른은 어릴 적부터 집이 잘 살아서 능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바로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장모님은 21살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인장모는 다 젊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하고 15살 차이가 나더군요. 저는 장인어른이 하는 말씀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렇게 이쁜 여자라면 놓치기 싫었을 겁니다. 제 와이프도 이쁜 편이지만 장모님은 나이에서 나오는 분위기로 인해서 뭔가 더 달랐습니다. 식사 중에 장모님은 저만 괜찮다면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와이프가 어리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살림이나 육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와이프가 말할 때는 고민이 많았는데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바로 결혼을 했고 처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장모님께서 식사를 차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장모님과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기분이 묘하기도 했고요. 한 번씩 장모님이 씻고 나오시고 난 뒤에 머리에 수건을 올리고 저녁 준비를 하실 때는 정말 세상 행복했지요.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앞치마를 입고 난 뒤에 음식을 준비하실 때는 정말 관능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장모님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기도 하고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도 장모님 어깨도 주물렀습니다. 하얀 목덜미와 어깨 라인을 보고 있으니 미치겠더군요. 장모님 생각하는 제가 조절이 안 되더군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장모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관계를 할 때도 장모님을 떠올리면서 했고 저는 장모님만 생각하면서 아내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빨래통에 있는 장모님의 소금 냄새를 맡기도 했죠. 저도 이러는 제가 싫었지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난 뒤에 집안일 이것저것 도와드리니 장모님도 사위 잘 얻었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데 좋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많이 부럽기도 했고요. 장인어른과 와이프를 바꿔서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지요. 어느 날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는데 장모님이 저를 보살펴 주셨는데 그땐 아프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장모님이 제 이마도 짚어주시면서 열이 많이 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때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뜨거운 죽을 불어가면서 먹여주시는데 그 입술을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픈 와중에도 정신줄 잡느라 혼나기도 했지요. 와이프는 제가 걱정돼서 반차를 내고 일찍 왔더군요. 장모님과의 좋은 시간을 방해한 와이프가 괜히 미웠습니다. 와이프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장모님한테 마음이 가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제 마음을 들켜버린다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건 뻔하겠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